근데 그 애가 여기 있는 걸 확실해요? 그럴 것 같아요. 여보세요? 빨리요. 공포체험이요. 여기 애들용 공포체험 있어요. 검은색 양복 입은 남자가. 아, 어서요.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. 아, 아닙니다. 사과는 저 말고 우리 아름이한테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아주 골이 제대로 났습니다. 자, 아름아, 많이 놀랬어? 내일 꼭 다시 오자. 진짜 내일 오는 거예요? 그럼, 아저씨가 약속할게. 너 왜 거짓말했니? 얼른 사과드려! 죄송합니다. 한창 관심 끌고 그러고 싶을 나이인데 제가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못해? 네가 아무리 어려도 책임이라는 게 있어. 계속 이딴 식으로 살면 책임? 인권이 어쩌고 하면서 우리 얘기 좀 들어주고 좀 놀아주니까 뭐라도 된 것 같아? 불쌍한 애들 도와줬다, 좋은 일 했다. 그러고 집 가서 발 뻗고 자면 그만이지. 그냥 왔다 가면 그만이잖아. 우린 니들 봉사 시간 때우기 아니야. 책임지지 못할 거면 끼어들지도 동정하지도 마.